자, 중상 5단원 오늘 끝이 나겠죠? 네. 그쵸? 그러면 뭐가 시작되죠? 6단원 시작되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준비는 해오셨죠? 자, 그래서 먼저 첫 단계 읽고 아무래도 여기 형광펜이 취해질 것 같다 예상하고 그 다음에 내용 파악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소제목이 하나 더 나오네요. Who can help me feel better? 됐습니까? 뭐 누가 내가 누구를 기분 좋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뜻이죠. 내가 누구를 기분 좋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뜻이죠. 내가 그렇죠. 누가 나를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나죠. 됐습니까? 누가 나를 더 feel better 해주게 make can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막 그냥 뭐 대충 머릿속에 때려 넣어놓으면 안 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떨 때겠어? 내가 어떨 때? 글루미하고 블루하고 워리드하고 컨선드하고 그쵸? 앵셔스 할 때. 됐습니까? 누가 좀 더 뭐 feel better 해지고 또 뭐 좀 더 less nervous 해지거나 됐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어떤 독서를 할 때 이런 소제목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미리 아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아 뭐 부모님 뭐 선생님 뭐 이런 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친구 뭐 됐습니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 끊어 읽기 뭐 간단하게 표시하겠습니다. Who can help me feel better? 자 15번 문장입니다. 이런 제목 하에서 첫 문장이 시작됐습니다. 읽어볼까요? From high school next year, Theo wants to become a professional farmer. However, he has never told anyone about it. 원래 두 문장이라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됐습니까? 15, 16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문장으로 했습니다. Okay, 뭐, when he graduates from high school next year, Theo wants to become a professional farmer. However, he has never told anyone about it. 됐습니까? 뭐 형광펜 칠하고 뭐 여기도 최소한 한 군데는 보이고요. 그쵸?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프로페셔널 같은 단어 반대말 같은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고요. 됐습니까? 뭐 그 다음에 여기도 최소한 한 뭐 두 군데 내지는 세 군데 정도는 보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16번 문장 그대로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떤 질문을 하나 이렇게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말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됐습니까? 어떤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너 연습공책에 쓰기 연습 좀 하고 오세요. 아 그럼 선생님 만들어줘야 돼? 집에 노는 공책들 최소한 5권 이상은 있을걸? 다 써버렸어? 선생님 공책 하나 사줄까?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집에 노는 공책이 없다고? 그러니까 집에 노는 공책이 없냐고 진짜 그럼 선생님이 하나 사줄게 다음 시간에. 자 16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He is worried that his parents or his friends will not understand. 됐습니까? 오케이. 뭐 여기는 앞에서 외웠던 수거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 끝에 있는 거가 그거였는데 여기 그게 사용 안 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인물들 제목을 보고 예상하고 있던 인물들이 나왔어요. 이 문장에. 됐습니까? 자 어쩔 수 없이 뭐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죠. 옆에 있죠. 자 17번 일단 여기서 한 번 끊을 수도 있겠다. 내용적으로. 됐습니까? 쭉 이어가도 되겠지만 여기까지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6번 문장의 미출시 부분은 당연히 뭐겠다? 내 형태에 대한 얘기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이 녀석의 원급이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죠. 지금은 뭐의 비교급으로서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이후에 대한 대답을 내가 해줄 수 있다 이렇다면 어떤 식으로 대답이 될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쳐봐요. 그럼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예, 그리고 당연히, 뭐, 얘 형광펜 칠하면서 내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알죠. 얘 필에 대해서 형광펜 칠하면서 내가 이제는 뭐, 그 얘기 안 해도 당연히 머릿속에 해놨죠. 그거 할 거라는 거 예상되죠? 어? 해야 돼요. 1, 2, 3, 4, 5.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en he graduates from high school next year, Theo wants to become a professional farmer. 까지, 일단. 자, 요 녀석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graduate이 visit 같냐, go 같냐, 이런 얘기도 하고, 알겠죠? 그리고 비짓 같은 애들 시리즈 뭐 알파벳 앞글자 막 떠오르면서 그런 거 한다든지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Theo wants to become professional 뭐 professional의 반대말 됐습니까? 뭐 이 to become이 뭐 명형부 해보자 이딴 건 문제 안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5 문장은 사실은 그렇죠? 그 맨날 막 아 귀찮아 아 귀찮아 하는 놈이 나올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네. 맞죠? 이거의 주요 문법이 등장할 수 있는 문장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의 주요 문법 한번 등장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점점 중요해진다 그랬어 however 됐습니까? 자 우리가 however가 나오는 순간 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고 뭔가 반전이 일어난다든가 됐습니까? 뭐 이랬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어떤 뭐 앞에 뭐 긍정적이었으면 뒤에 뭐 부정적이라든지 됐습니까? 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한 다음에 however였으면 뭐 어떤 내용이 뭔가 그러니까 뭐 예, 뭐 반대되는 느낌의 어떤 이거 접속부사라는 문법이죠 반대되는 느낌의 접속부사라든지 다양한 접속부사들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 생각해 보도록 하고 이 자리에 however가 있으니까 이 문장 자체 however부터 시작해서 it까지 이 문장이 어디에 삽입되어야 할 것인가 또 파악해 두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시제에 대한 얘기 할 거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거 any는 실인지 안 해도 되지 됐습니까? 네, it에 대한 얘기 할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질문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무슨 질문을 할 수 있는가 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16번 문장 앞에 뭔가를 써도 자연스러울 수 있겠죠. 됐습니까? 16번 문장 앞에 어떤 뭔가 접속사 하나를 넣어도 자연스럽게 15번 문장과 16번이 또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대세에 대한 얘기 굳이 할 필요 없어 보이고요. 오케이. 뭐, 언더스탠드 뒤에 뭔가를 뭐, 우리 넣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됐습니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4번 문장 돌아가서 일단 better부터 처리해 볼까요? better는 뭐의 비교급으로서 온 겁니까 지금? 그쵸 good의 비교급으로 온 거죠 됐습니까? who can help me feel good 됐습니까? 그 다음에 1, 2, 3, 4, 5 중에 그쵸 그 말은 feel의 형태가 to feel이 가능하다라는 거 회비 완납 안 했습니다 Who can help me to feel better? 해도 된다는 거. I가 feel 하는 거야? feel을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여기 felt가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I feel better야. I am felt better야. I feel better의 느낌이죠. 능동의 관계인지 수동의 관계인지 따지고 나서 feel의 형태가 뭐가 합당한지를 따져보라 했어요. 수동의 의미라면 얘가 felt가 와야지 무슨 felt밖에 안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graduate은 visit 갔다 go 갔다 go 갔죠 그 말은 얘가 자동사다 타동사다 또 헷갈린다 자동사다 목적어를 그냥 가질 수가 없다
의미로 설명하면 얘는 무엇 무엇을 졸업하다다 아니면 그냥 졸업하다라. 그렇죠. 그냥 졸업하다기 때문에 무엇 무엇을 졸업하다 하고 싶으면 전치사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전치사가 바로 뭐다? from이다 라는 말은 이 자리에 빈칸이 있을 때 뭐를 채워넣어야 할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graduate만 외우지 말라 그랬고 어떻게 외우라 했다? graduate from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when he graduates high school 하면 틀렸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 참 그 얘기도 해야 되겠네. 여기에 아 미안합니다. next year가 하나 보이죠? 그렇죠. next year를 시간의 화살표에다가 표시를 한다면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미래죠. 근데 여기에 왜 will이 없을까? When he will graduate from high school next year. 그렇죠. 바로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라 그런다? 시간의 부사절이라 하죠. 그러니까 when he will graduate 하면 엄청 보리장머리 없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이 graduate 가지고 낼 수 있는 문제의 옵션은 두 가지가 있어요. from을 빼놓고 맞냐 틀렸냐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빈칸에 놓고 뭐 들어가겠냐 라든지 아니면 when he will graduate 해놓고 맞냐 틀렸냐 라든지 이런 것들을 질문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whe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as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도 여기에 will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럼 when he will 했을 때 바르게 when he will graduate 돼 있는데 바르게 고치라고 했을 때 will만 없애고 끝내면 안 돼. does 들어가 있는 동사의 형태로 바꿔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professional의 반대말은 이거죠. amateur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professional farmer는 이걸 통해서 make a living 한다는 얘기인 거죠. professional farmer 이거 가지고 make a living 뭐하다? 생계를 유지하다. 됐습니까? bread winning 하는 방법이 farming이란 말이죠. 이건 bread winner가 뭐였더라? 가장이었죠. 가장. 집의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사람이 bread winner죠. 됐습니까? 이게 아니고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뭐 뭔가를 합이라든지 됐습니까? 취미라든지 아니면 프리타임 액티비티로서 하는 걸 보고는 아마추어라고 하는 거죠. 여가시간 활동이라든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용은 결국은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 진학이 아니고 바로 뭐가 되고 싶어 한다? 전업 농부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가? 태우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게으른 놈 출동해서 뭔 짓 하고 갑니까? Graduating from high school next year, Theo wants to become a professional farmer. 문법 제목은 분사 구문. 분사 구문 할 수 있는 이유는 얘가 부사절이기 때문이다. will 못 넣는 것도 부사절이기,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됐습니까? 자, however는 좀 이따 하고. He has never told. 당연히 현재 완료 시제죠. 그쵸?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재미없게 경험이라고 다 써있죠. 말해 본 적이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경험의 냄새를 묻힌 게 never 때문이죠. 절대 뭐뭐 해본 적이 없다. not이 있으니까 n이 자연스럽고요.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it은 우리말로 하면 무엇에 대해서 말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가 되겠다고 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 professional farmer 되기를 원한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뜯어고칠 수 있냐? He has never told anyone that he wants to become a professional farmer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순간 몇 형식 문장이 됐다? 4형식 문장. tell A, B. A에게 B를 말하다라는 구조가 되는 거고 여기에 about it을 that he wants to become a professional farmer로 바꿨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about은 여기에 이제 뭐 about은 대절이 오고 싶을 땐 빠져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알죠. 그러니까 여기에 뭘 못 쓴 거야. 연결돼서 about을 못 쓰는 거죠. 왜냐하면 문장이 오고 싶어 하니까. 됐습니까? 이 자리에 그러니까 가끔씩 about 써놓고 맞냐 틀렸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야 여기
그림 맨날 그리는 이 그림이 그려지는데 오버아웃이겠냐? 됐습니까? 네, 여기 오버아웃 있을 때 틀렸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그럼 이거부터 할까? 여기에 뭘 넣어도 자연스럽습니까? 그렇죠. Because를 넣어도 자연스럽죠. Because he's worried that his parents and or friends will not understand. 그러니까 여기에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는 건 부모님한테도 친구한테도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나 졸업하고 대학 말고 농부 되고 싶어.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겠다? Why has he never told anyone about 이신 거죠. 됐습니까? Why has he never told anyone about it? Because he's worried.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자리에 about은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is parents, 뭐 여기 간단하게 한 단어만 넣을 수도 있겠죠. 아주 짧은 거. His parents or friends will not understand him. 이라든지 또는 his dream. 됐습니까? 또는 좀 길게 넣고 싶은데요. 알겠어. 아유, his parents or friends will not understand that he wants to become a professional farmer when he graduates from high school next year. 됐습니까? 그래서 뭘 잡아왔다? 이 문장의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 여기다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돋보기 살펴봤고요. 자, 제목이 뭐였다? Who can help me feel better? 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이거 누가 내 기분을 좋아지게 해줄 수 있을까 했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아, 내가 고민이 있을 때 부모님하고 상담하세요. 선생님하고 상담하세요. 뭐 친구하고 상담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 글이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후에 대한 대답은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쵸? 이 사람이나 이 사람들은 내가 만났을 때 How are you? 하는 사람들이야. How do you do? 하는 사람들이야. 응. How are you? How do you do? 그렇죠.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님한테.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답으로 들어갈 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How are you? 라고 할 사람들이 아니고 How do you do? 라고 말할 사람들이라고 할 것만 같아. 그래 내용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 결국 내 기분을 더 낫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맞나? 봅시다. 제목이 뭐였더라? Help me feel better. 됐습니까? Who can help me feel better? Who can help me feel better? 뭐 형태 이런 얘기 했고요. 자, 그래서 첫 문장은 when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가 졸업했을 때 무엇을 고등학교로 언제 내년에 이제 이름 나와. 태호는 원해. 뭘 원해? 전문적인 농부가 되는 것을. 됐습니까? 그러니까 암만 긴 문장도 이렇게 좀 끊어서 알겠습니까? 준비됐죠? 예, 그래서 when he graduate from high school next year, 태호 wants to become a professional farmer. 됐습니까? 태호 wants to become. 자, 그 다음에 나 이어질 내용의 우리말 뜻은 뭐였더라? 그런 아 잠깐 아까 그거 안 했다 좀 이따 할게. 그러나 그는 뭐해 본 적이 없어. 말해 본 적이 없죠. 그렇죠? 누구한테 그 누구에게도 무엇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연결 부사 however he has never told anyone about it.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바로 할게요. 아까 안 했던 거. 자, however 연결 부사고요. 시험 출제 경향은 이 문장 통째로 어디 들어가겠니? 자, 이 앞에 뭐였어? 태호의 꿈을 얘기했죠. 이 뒤에 뭐 나와?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뭐 할 것을 걱정한다? 이해해주지 못할 것을 걱정해준단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사이에 들어가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또 다른 문장 삽입 경향이 있다 했고요. 또 이 자리에 또 쉬운 문제로는 이 자리에 빈칸에 놓고 뭐 들어가겠니? 라든지 됐습니까? 이 자리에 but 여러분들이 중1이었다면 but 이런 게 들어있었겠죠. But he has never told anyone about it. 이렇게 하는 걸로 바뀌었겠죠. 자, 그 이외에
이 자리에 들어가면 되게 어색해지는 접속부사. 이번엔 틀리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다? therefore 가 있겠죠. therefore의 뜻은 그러므로니까 자연스럽게 앞에 원인이고 therefore 뒤에 결과가 와야 되니까 이 단계에 들어있으면 틀렸다라는 거. as a result도 안 되죠. 똑같은 뜻이니까. 됐습니까? moreover도 배웠습니다. moreover는 뭐였더라? 게다가. 게다가니까 같은 말이 b로 시작하는 뭐 가르쳐줬는데? 그렇죠. besides였죠. besides는 전치사로서 뭐뭐 옆에였고요. 이거는 게다가, in addition, additionally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 아니까 아무도 필기 안 하네요. 역시 천재들이야. 오케이. 이제 와서 필기하시겠다고? 아이고, 뭐 많이도 가야 되네.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은 못 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안 된다. but 같은 것이, however 같은 것이 자연스럽다. 뭐 so 이런 거 당연히 안 될 거고요. 그러니까 출제 경향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다고, why has he never told anyone about it 에 대한 대답이 나올 차례죠. 그래서 접속사 넣고 다음 문장 합시다. 그렇죠? 그래서 그가 뭐 하기 때문입니까? 걱정하기 때문이죠. 완벽한 문장이 왔으니까 여기는 about 말고 뭐 있었더라? that 있었죠. 누구 또는 누가, 그의 부모님들 또는 친구들이 이해해 주지 못할 것을 걱정하고, 현재 시제 걱정한다. 현재 시제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he, because he is worried that his parents or friends will not understand.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 호흡으로 볼 수 있고요. 다음 호흡. 다시 첫 단계로 갑니다. 이번에는 써먹었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예? 아, 맞다. 아, 땡큐. 자, 그래서 소제목이 뭐였더라? can help me feel better 또는 to feel better. 됐습니까? 5-3의 B인데 준사역 동사 문법을 알고 있냐? 오케이. 그래서 일단 교과서에 있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When he graduates from high school next year, Theo wants to become a professional farmer. 내용 파악을 위해서 비워놨습니다. When이 되니까 as도 되겠죠. 하지만 since는 될 리가 없습니다. since의 두 가지 뜻은 뭐뭐 이후로 또는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from 빈칸에 놓은 이유는 graduate이 자동사임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현재 시제로 미래를 표현한다는 거. 자, 그래서 자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다 나오니까 자연스러운 연결은 뭐 but however he has never told anyone about it. it은 요렇게 해서 잡아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졸업하고 내년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전문적인 농부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에도 말해본 경험이 없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너무 밋밋한 것 같아서 하나만 장난질 할게요. 뭐야, 왜 안 돼? 어, 너 이름 곤란한데? 깜짝이야. 뭐, 이 정도 장난은 귀엽게 봐줄 거죠? 됐습니까? 선생님, 거울을 보고 말씀하세요. 말이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귀엽게 안 봐줘도 할 수 없어.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 he is worried that his parents or friend, his friends will not understand him his dream. 이해해 주지 못할 것임을 걱정하고 있다. 여기는 선생님, 여기도 혹시 뭐 버르장머리 어쩌고 저쩌고 아닙니까? 이거는 무엇을 걱정하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명사절이죠. What is he worried about?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뭐 걱정하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자 이제 다시 1단계 가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Wanting to clear his mind, Taeho decided to take a day trip on a train by himself.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8번 문장. On the train, he told a completely stranger sitting beside him about his problem. On the train, he told a complete stranger sitting beside him about his problem. 오케이. 그래서 19번 문장 계속 갑니다. He had no idea why he did it. He had no idea why he did it. 됐습니까? 보자. 얘를, 뭐, 아, 됐습니다. He had no idea. 이렇게 처리하는 게 낫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20번 그대로 갑시다. 됐습니까? 시작. However, he felt much better when he got off the train. However, he felt much better when he got off the train. 오케이, 그 다음에 21번 문장 계속해서 가도 되겠네요. 21번 Strangely enough, we often... 아, 잠깐. 됐습니까? 내용을 봤더니 여기서 끊어야 되겠네요. 오케이. 자, 선생님이 전에 이거 처음 이제 본문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종류의 글은 자꾸 뭐를 보여주고 나서 뭐를 한다 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예를 들고 나서 그거를 일반화시키는 과정이다. 야, 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속에 이러한 일을 관찰해보면 이 속 일반화라는 과정입니다. 됐습니까? 그 속에 있었던 어떤 원리를 설명해주는 부분이 21번부터 시작되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17번 문장 여러분들 예상한 곳이 이쯤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통째로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외워야 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taking 되느냐 이런 거는 여러분들 뭐 중 1, 2도 아니고 얘기 안 해도 되겠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외워야 할 수고 또 보이게 됩니다. clear, 안녕하세요. clear his mind처럼 take a trip. 됐습니까? take a trip. 여행을 가다라는 표현. 짧은 여행을 가다라는 표현 통째로 외워야 될 겁니다. take a trip. 됐습니까? 오케이, 안녕하세요. 그 다음 by himself 뭐 밑에 재미없게 나와있는데 나머지 애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on the train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가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18번 문장을 아주 간단하게 단순화 시켜보면 tell A about B인 거죠. 이거 tell A about B 하면 무슨 뜻이다? A에게 B에 대해서 얘기하다라는 구조인 거죠. Tell A about B. 예, 여기도 about을 지우고 땅콩을 그려놓을 수 있는 뭔가로 바꿔놓을 수 있죠. 땅콩이 뭘 의미하는지는 알죠. 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About his problem 존해버리고 땅콩을 넣을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complete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sitting의 형태, sit이 왜 sitting이 되어야 하며 다른 형태로는 안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겠죠. Okay, beside 나오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17번부터 20번까지 남자가 몇 명 있어? 17번부터 20번까지 남자가 몇 명 있어? 두 명 있죠. 그쵸? 내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는 걸까? 됐습니까? 왜 하는 걸까? 근데 아 문제로 낼 만한 건 안 보이네요. 문제로 낼 만한 게 안 보이네. 어쨌든 남자가 두 명 나오기 시작하면 내가 뭘 조심해야 된다? 여기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어. 됐습니까? 남자가 두 명 나오면 그때부터는 어디에다가 밑줄을 끊기 시작할 거다. 히스 힘에다가 다 밑줄 끊겠죠. 그리고 얘가 누군지 알아야 되죠. 됐습니까? 하지만 여기는 재미없게 그건 없고요. 재미없다라기보다는 앞으로는 그런 문제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다른 단어를 두 단어로 뭔가 바꿀 수도 있죠. 잠시만요. 여보세요?
예, 예. 그래서 두 단어로 He had no idea가 뭔 뜻이야? 그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래, 그래. 뭐 물론 그런 뜻이지. 그가 아무 생각이 없었다를 좀 더 다듬어 봐. 그래, 그는 몰랐다죠,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가 총 몇 가지 종류가 있냐면 여러분도 한 세 가지쯤 배웠죠. 됐습니까? 그 중에 뭐냐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did is를 보고 뭐라 그래요? 대동사라 하니까 뭐 대신 왔냐라는 거 살펴보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주의라고 써놓겠어요? 뭐다? 어순주의죠. 됐습니까? 어떻게 써 있으면 여러분은 낚으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Why did he do it 써 있으면 그걸 맞다고 생각하면 낚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될 거 however가 나왔습니다. however 됐습니까? 또 접속부사 however. He felt much better when he got off the train. 오케이. 그래서 아까 소제목이 뭐였더라? Who can help? Me feel better였죠. 똑같은 거 여기 하나 있네요. 됐습니까? 똑같진 않지만 됐습니까? 비슷한 거 여기 들어있죠. Who can help? 시제가 과거니까 Who could help? 태호 feel better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뭐 머치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뭐는 되는데 뭐는 안 된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더 트레인.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wanting to clear his mind. 일단 clear his mind의 뜻은 뭐고? 마음을 정리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왜 마음을 정리해야 되죠, 근데? 바로 앞에 그렇죠. He is worried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he didn't want to worry anymore인 거죠. 그렇죠? 더 이상 걱정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라는 표현을 to clear his mind,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리하는 것을 원했었다고요. 사실 이 wanting 없어도 의미는 되게 잘 통하지 않냐? 그렇죠? to clear his mind 하면 갑자기 얘가 명형부가 바뀌죠. 뭐로 바뀌어버려요? 부사적용법으로 바뀌죠.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겠다? 그의 마음을 정리하기 위하여. 인데 wanting을 넣어버리는 바람에 명사적용법은 되었지만. 됐습니까? 자, 그래서 because he wanted to clear his mind죠. 그가 마음 정리하는 것을 원했었기 때문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무슨 절? 부사절. 구체적으로 하면 뭐다? 이유의 부사절이죠. 그러니까 얘를 뭐로 만들 수도 있다? 분사 구문으로 만들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밑에 because he wanted, wants가 아니고 wanted 돼야 되는 이유는 decided 쳐다보고 얘기하면 된단 말이죠. 시제 일치.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wanted고 여기 decided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 by himself는 alone이고요. 그 다음에 남의 도움 받지 않고서 without others help라는 제기대명사 들어간 수거는 without others help. 남의 도움 받지 않고서라는 제기대명사는 그럼 뭐였다? for oneself였죠. 'Without others help' 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도 배운 적이 있었냐? 저절로, 자동으로 이런 것도 배웠는데요. 'Of itself' 였죠. 됐습니까? 'Automatically' 하고 같은 말. 'Of itself' 선생님 그건 왜 'Of oneself' 안 해요? 저절로 뭔 짓을 하는 거는 사람일 리는 없으니까. 'The door opened of itself' 나 아무래도 귀신 본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애가 이러겠죠. 문이 저절로 열렸어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on the train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이죠.
기차 타고 있었을 때란 뜻이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것도 분사구문 만들고 싶으면 뭐가 되어야 되냐면요, being on the train 이렇게 분사구문 만들 수도 있죠. 그렇죠. 분사구문 만들면 여기다 being on the train 할 수도 있겠고, 그럼 그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when he was on the train이 되는 거죠. 누가 기차를 타고 있었을 때. 됐습니까? 그러니까 on the train의 분사구문 버전은 being on the train이고, 완전 친절 버전은 when he was on the train인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told a complete. 여기서 complete는 무슨 시로 사용됐고 형용사로 사용했죠. 그렇기 때문에 뜻은 뭐다? 완전한. 됐습니까? 그래서 perfect 하고 비슷한 뜻이죠. He told a perfect stranger. 됐습니까? 근데 얘가 뭐로도 사용됩니까? 동사로서는 뭐하다? 완성시키다, 완료하다. 됐습니까? Did you complete your homework?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됐습니까? 여기서는 형용사로서 완벽한, 완전한. 오케이. 그 다음에 sit의 또 다른 형태는 뭐가 가능하다? 혹시 이거 동사 원형 되나요? 아니요. 왜 안 되냐고 하면 얘한테 물어보면 되죠. 그쵸? 만약에 그는 그 남자, 그 태호가 봤다. 그 옆에, 자기 옆에 앉아있는 완전히 낯선 사람을 이었으면 여기에 sit도 되고 sitting도 되겠지. 왜냐하면 5-3의 c가 될 테니까. 됐습니까? 그게 아니야. 어? 선생님 told면 이거 to sit 해야 되냐? tell a to do라면서요? 이러면서.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 to sit을 쓰면 뭐가 무슨 뜻이 돼버립니까? 그가 말했어. 누구한테? 완전히 낯선 사람한테. 뭐하라고? 내 옆에 앉으세요 라고 말했다. 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to sit도 될 리가 없죠. 또 어떤 애들은 선생님 이거 told니까 시제일치입니다. 했다 헛소리 하지 마라. 여기 대시 있냐? 완벽한 문장이냐? 시제일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니까 다른 건 되는 게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낯선 사람, 옆에 앉아있는 낯선 사람에게 말했다. 무엇에 대해서? 그의 골칫거리에 대해서. 됐습니까? sit은 다른 형 선택지가 없고요. 됐습니까? 얘가 동명사다, 현재분사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동명사다, 현재분사다 당연히 현재분사로서. 이 stranger가 sit을 하는 거야? sit을 당하는 거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sitting이 되는 겁니다. 다른 형태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생략된 말 써있죠.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힘은 T죠. 왜 T라고 썼죠? 그렇죠. 태우니까. 됐습니까? 뭐 다 T입니다. 재미없게. 그러니까 하긴 뭐 이 스트레인저가 여자일 수도 있겠죠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bout his problem을 대수로 고친다면 아마도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He told a complete stranger sitting beside him that he wanted to become a professional farmer when he graduated from high school next year, but his parents or his friends would not understand him. 이 생략된 거죠. 내가 졸업하고 나서 프로페셔널 파머 되고 싶은데 아무도 이해를 안 해줄 것 같아요 라는 게, 내가 이 짓을 왜 했냐. His problem이 여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써놓고 얘들에 대해서 좀 한글로 좀 써달래요. 그렇죠? 그럼 애들이 그의 골칫거리 있습니다. 맞다 하겠어? 틀리다 하겠어? 누가 이거 해석하는 거 물어보겠냐? 그 골칫거리가 뭔데? 졸업하고 나서 농부 되고 싶은데 아무도 이해를 못 해줄 것 같아요 라고 이 사람한테 얘기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is problem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말로 서술하거나 또는 영어로 써있는 다섯 개 선택지 중에서 고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점점 어떤 능력이 중요해져 가고 있다? 내용 파악 능력, 국어적 능력.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he had no idea의 had no idea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he 그렇죠, didn't know죠.
그러면 he didn't know. 얘를 암만 길어봤자 해버리면 뭐가 된다? He didn't know about it이죠. 됐습니까? He didn't know about it. 그건 그것에 대해서 몰랐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얘는 명사절이다, 형용사절이다, 부사절이다. 내가 분명히 about it이라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명사절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명사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정리해보자. 명사절 만드는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배운 건 겁 만드는 뜻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뭘 배웠냐 하면 어떤 문법 배웠어요? 간접 의문문은 어떤 문법하고 연결이 됐더라? 부정사하고 연결이 됐었죠. 됐습니까? 이거 투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이었더라? 명사 적용법이었죠. 다 쭉쭉쭉쭉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얘는 간접 의문문이니까 그래서 어순 주의해야 되고 Why did he do it? 하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가 머리 긁적긁적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 이게 막 웹툰이다. 태오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말할 때는 이렇게 연결된 거지만 점 땡땡땡 하고 여기 뭐라고 말풍선 써 있으면서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내가 왜 그랬지? 라고 써 있겠죠. 그렇죠? Why did I do that? 이라고 얘기했죠. 내가 왜 그랬었지? 됐습니까? 그래서 그걸 몰랐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did it은 뭘 잡아온 거냐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왔죠. 그러니까 대동사로서 he had no idea why he told a complete stranger sitting beside him about his problem. 왜 옆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그의 골칫거리에 대해서 말했는지를 몰랐다. 그래서 이거 그렇죠. 따옴표 속에 넣으면 뭐라고 된다? He said to 여기에 he said to himself라고 해 바꿨다 치자. He had no idea. He said to himself, 쉼표, 따옴표, why did I do it? 맞습니까? 내가 왜 그랬을지가 되겠죠. 지금 뭐 한 거예요? 무슨 화법을 무슨 화법 바꾸고 있어? 완전 직접 화법 바꾸고 있죠. 그는 혼잣말 했다. He said to himself, 따옴표, 내가 왜 그랬을까? Why did I do it? Why did I tell him about my problem? 이랬겠죠. 그니까 어떻게 보면 뭐 다행히 뭐 좀 성격 좋은 사람 만났으면 잘 들어줬겠죠. 그쵸? 근데 성격 안 좋은 사람 만났으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럴 수도 있겠죠. 잘 들어줬나봐요. 다행히 태호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셨나봐요 그분이. 그러니까 20번 문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좀 어땠다 내리고 나니까 좀 어떤 기분 든다. 내가 왜 그랬지 좀 내가 왜 그랬었을까 하는 감정은 사실 어떤 감정일 수 있어? 그렇죠. 후회하는 감정일 수도 있죠. 후회하는 건 표정이 포지티브해 네거티브해? 네거티브하죠. 근데 여기에 이게 나왔어. 그렇죠. 그러면 포지티브해요 네거티브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 게 자연스럽다? However.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however가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뭐 therefore 이딴 거 안 되고요. 자연스러운 연결 안 되고 의외 연결해 however. 그 다음에 자 이제 가봅시다. much better. 여기 했을까요? much better. much better. even better. far better. A lot better, still better 이런 것들이 있죠. 뭐는 안 된다? So bad이 안 된다. 됐습니까? So bad이 안 된다 했는데 여기에 굿이 뜨고 있어. 그러면 태세 전환을 해야죠. 됐습니까? He felt so good. He felt very good. 이렇게 또 바꿔야죠. 그가 기차를 내렸을 때 훨씬 기분이 좋아졌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앞에 바로 16번 문장의 앞부분이 he is worried 였어. 걱정해. 걱정하니까 걱정을 덜고 싶어서 wanting to clear his mind 해서 그는 기차 타고 잠깐 뭐 가까운 데 한번 갔다 오자. 그쵸? 친구랑 같이? 아니죠. 혼자서. 됐습니까? 뭐 여러분도 혼자 버스 타고 막 이렇게 뭐 내릴 곳 정하지 않고 뺑뺑 돌아봤나요?
해봤어? 해보니까 어때? 그냥 할 거 없을 때 하면 딱 좋아요. 됐습니까? 멍 때리기 좋은 거죠, 그렇죠? 한번 해봐. 저 사춘기가 없어가지고 안 해봤죠. 아, 그렇군요. 집에 안 갔어. 그래서 그런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런 거 한 거예요. 그럼 기차 탔을 때 그는 낯선 사람에게 옆자리에 앉아있는 골칫거리 얘기했어. 근데 내릴 때쯤 되니까 아씨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랬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어. 하지만 기분은 훨씬 나아졌어. 언제? 기차에서 내릴 때.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만나 봅시다. 그래서 시작이 뭐였더라? 그렇죠, 이거. 그렇죠, 마음 정리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 정리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는 뭐 했어? 이거 누가 다 그거 결정했죠? 뭘 결정했는데? 혼자서 기차 타고 여행하는 것을 어떻게 혼자서 했습니까? 그러면 쭉쭉쭉쭉 토막들이 생각날 거고 가볼까요? One thing to his mind. 태호 decided what? To take a day trip on a train. 그러니까 by himself, alone.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우리말로 생각해보면 오케이. 언제가 보이죠, 제일 먼저. 언제 기차 타고 있었을 때 누가 다 말했죠. 그렇죠? 누구한테? 낯선, 완전 낯선 사람. 어떤 옆자리에 앉아있는. 됐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그의 프라블럼에 대해서. 쭉쭉쭉 생각났죠? 됐습니까? 그래서 on the train he told a complete stranger는 stranger인데 어떤 sitting beside him about his problem, about his matter. 됐습니까? 그리고 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했어. 할 수 있죠. 그렇게 이제 중학교 뭐 내용은 그렇게 뭐 국어적으로 어려운 내용까지는 아닙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슬슬 뭐가 보이냐면 보통 이렇게 이런 종류의 글 있잖아요. 뭔가 팁을 준다든지 뭔가 이거 어떻게 보면 노하우 전달이라고 볼 수 있잖아. 노하우 전달. 노하우 전달하는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뻔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김치를 드실 때는 젓가락을 사용하셔야 된답니다. 우와! 이럽니까? 이딴 걸 글로 써놓으면 누가 알겠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노하우 전달하는 글은 내용이 어떻냐면 야 니들 이거 할 때 이래야 되는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거의 글이 진행됩니다. 사실은 이해해야 되는 거야. 이것도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 있을 때 부모님 친구 얘기하세요가 아니잖아 지금. 됐습니까? 슬슬 이런 종류의 글이 많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은 짧은 문장이었어. 됐습니까? 그가 뭐 했다? 몰랐죠. 왜 그가 그렇게 했었는지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몰랐어요. idea. 그렇죠. why he told a complete stranger sitting beside him about his problem.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시작하는 건 뭐, 그 다음 문장의 시작은 연결부사 뭐로 시작합니까? 그렇죠. 조금 어색하고 후회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however 뒤에 그가 어찌 뭐해졌답니까? 훨씬 더 기분이 좋아졌죠. 언제 그가 기차를 내렸을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owever he felt much better when he got off the train. 됐습니까? 자, 출동해, 출동. 출동, 게으름뱅이 출동해. 샵, 샵. 여기 쉼표. 됐습니까? He felt much better getting off the train. 됐습니까? 웨이지 탈 수 있다? 언제 기분이 좋아졌는데? 동어리니까. 시간의 부사절 맞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태호에게 있었던 어떤 구체적인 사실이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의외의 사람한테 얘기하고 He felt much better 해줬으니까 지금부터는 generalization 하는 부분이 나온다 했어. generalization. 뭐? 일반화. 됐습니까? 그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이제 어떤 형이상학적으로 풀기 시작합니다. 어떤 학문의 관점에서 영어로
어떤 학문의 관점에서 psychology 관점에서 태우의 이 속에 mind 속에 clear his mind 해진 이유죠. clear mind 하게 됐습니까? 그렇죠? Did he succeed to clear his mind? Yes, he did. 됐습니까? 자, 그래서 심화 만나봅시다. 그래서 이 과의 주요 문법이 들어있는 부분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앞 글자만 쓰고 따라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wanting to clear his mind. 태호 decided to take a day trip on a train by himself.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친절 버전 바꿔달란 말이죠. wanting 앞에. 그래서 because, as, since. 나 같으면 as 쓰겠다. 그치? clear water 할 때 clear는 맑은, 투명한이고요. 그 다음에 he explains about it clearly 하면 명확하게가 되는 거죠. 알아듣기 쉽게란 뜻도 되고요. 여기는 동사로서 깨끗이 정리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으니까 clear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게 동사니까 얘랑 같은 뜻으로 쓰인 거 1, 2, 3, 4, 5 또는 다른 뜻으로 쓰인 거 1, 2, 3, 4, 5 중에 골라라 라는 것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to take a day trip 뭐 이거는 아까 외우라 했죠. 기차 타고 오니까 on a train. 나 얘 안 쓰고 싶은데. 안 쓰고 싶은데. 어를 안 쓰고 싶은데. 그럼 뭐 하면 돼. by train. 아 미안 아까 생각났으면 나왔을 거예요. 됐습니까? By himself alon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작합니다. 언제 on the train he told a complete stranger는 stranger인데 sitting beside him about his problem. 됐습니까? Okay, completely가 안 되는 이유는 stranger가 명사인데 명사를 꾸며주고 싶으면 형용사가 와야지 부사가 오면 안 되겠다라는 취지고요. 그 다음에 beside가 되면 next to가 안 될 리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his problem은 요렇게 자 한글로 적읍시다. 그렇죠? 뭐 되고 싶은데 너무 되고 싶은데 아무도 이해를 안 해주는 겁니까? 안 해줄 것 같은 겁니까? 이렇게 써 정확하게 적어야죠. 아무도 이해 안 해줄 것 같음. 이 그의 태호는 농부가 되고 싶지만 아무도 이해를 안 해준다였으면 얘기를 했는데 야 너 왜 그래? 라는 소리를 들은 거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안 해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부분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는 몰랐었다. He had no idea why he did it. 됐습니까? Had no idea는 didn't know about it. He didn't know about it. He had no idea about it. Why he did it. Did it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알아두시고 Why did he tell 아니 Why he told 참 Why he told 내가 왜 말했었지? 그래서 얘가 머리를 긁적 웹툰이다 그럼 얘가 지금 머리 긁적긁적 하면서 지가 혼자 무슨 말 하고 있다 Why did I tell him about my problem 됐습니까? Why did I tell the stranger about my problem? 이라고 말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거는 약간, 뭐야, 좀 어색할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는 감정이지만, 여기 기분이 훨씬 좋아졌으니까, 여기 들어갈 연결 부사는, 그렇죠. However, he felt, 일단 much better when he got on the train 했는데 틀린지 모르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까? got off the train. much better 되고 뭐 even better 뭐 있나 still better a lot better 있고요. 그 다음에 굿에다가 세모한다면 so good very good 이런 식으로 가지면 되겠죠.
자, 이제 generalization 하는 부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뭐부터 시작해볼까요? 시작! Strangely enough, we often tell strangers about our problems just like 태호. 됐습니까? We often tell strangers about our problems just like 태호. 오케이, 뭐 특별히 할 만한 건 없는데 한 군데 정도,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 보이죠. 22번 That is because we do not have to worry about being judged or seeing them again. 됐습니까? 여기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문장인 거 눈치가 채지시죠. 됐습니까? That is because we do not have to worry about 아, 여기까지 가자. Being judged or seeing them again. 일단 뭐 칠해야 될 게 저기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저기도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저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 23번 문장 마무리입니다. 결론 거의 이제 요 22, 23이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 그래서 23번 If you have a problem that you cannot share with your family or friends, try talking to a stranger. You will feel much better.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의 뭐야 저기 이 소제목이 뭐였더라? Who can help you feel better? 에 who를 지우고 뭐 넣으면 될까? Stranger. 그렇죠. Strangers can help me feel better 라고 답할 수 있게 됐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형광펜 칠할 부분 21번에는 한 요정도 보이죠? 아이고야 색깔이 왜 안 바뀌어? 또 버벅거리기 시작한다. 거의 아재요. 바쁩니다요. 예.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출제될 수 있냐? 일단 해석이 뭐죠? 자, 영어스럽게 해석해 보자. 오케이. 자, enough가 충분한도 되고 충분히도 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했죠. 지금 이거 충분하니야 충분히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한 돈 enough money. 그렇죠. enough strangely 하고 있나 봐요. 지금 충분히잖아. 충분히 빠르게는 뭐였어? 그러니까 이, 자, 이거 문법적으로 정리하면 enough가 부사일 때는 이상하게 자꾸 어디로 갈 내뺀다. 뒤로 간다고요. 그래서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충분히 이상하게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충분히 이상하게 야 나 저거 너무 이상한 것 같아. 아 너무 그렇게 놀라지 마. 그건 충분히 이상한 거니까 이렇게 얘기했다 치자. 그러니까 놀랄 필요 없이 라는 뜻인 거지. 됐습니까?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게. 흔히 일어나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더라 할 때 쓸만한 말이 바로 뭐다? Strangely enough란 말이야. 됐습니까? Strangely enough가 어떤 느낌을 전달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됐습니까?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의외로 그런 경우 많다? 이런 느낌. 됐습니까? 오케이, 뭐 빈도부사의 위치 따위 얘기 안 해도 될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딱 태호처럼 뭐 like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한번 해보죠. 됐습니까? like 대신에 뭘 써도 뭐 거의 비슷한 뜻이죠. 됐습니까? 그렇잖아. 네. Just like 태호의 뜻이 딱 태호를 좋아하다라고는 안 하겠지 설마. 딱 태호처럼이죠. 얘 뜻이 딱 태호처럼이니까 그쵸? like 대신에 뭘 써도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나는 너만큼 키 크다. 너처럼 키 크다. 뭐 이런 얘기 혹시 하고 이제 한 적 있지 않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구조는 아까 얘기했지. tell A about B입니다. A에게 B에 대한 얘기를 하다. 그리고 시제도 사실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시제가 무슨 시제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를 얘기하고 있다. fact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we do not have to worry 부분 하겠죠. 됐습니까? 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왜 젖지를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누가 시켰어. 그렇죠. 젖지를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시켰는데
어우, 너무 복잡하게 생겼는데요. 왜 하필이면 다른 뭐 to 졌지, 졌징, 졌지드 많은데, 그쵸? 왜 하필이면 being 졌지드가 되어야만 하는 걸까? 됐습니까? 대답할 수 있죠? 그럼 무슨 뭐 여기 ing는 뭐냐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겠고, 졌지드는 졌지의 몇 번째 녀석이냐 이런 얘기도 뭐 곁들여서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C는 이번엔 왜 또 빙신이 아니냐? 왜 빙신이 아니고 C의 형태로 왔어? 여기에 빙 졌지드면 여기도 빙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왜야? 이번엔 또 C는 왜 C잉이 돼야 되느냐? 맞습니까? 그 다음에 댐에 대한 얘기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드디어 첫 등장이야. 사실 빙 졌지드는 뭐 첫 등장이라고까지 하기는 그런데, 하여튼 뭐 요거랑 요거랑 조합했더니 이 문법도 적용하고 저 문법도 적용했더니 얘는 이 꼬라지밖에 안 되겠는데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3번 If you have a problem that you cannot share with your family, t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that을 하면서 이제 하나 예방접종 하나 놓을게요. When your friends try, 명령문인 거는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왜 하필이면 talking이 와야 하는가, talk의 형태가 왜 talking으로 선택이 되어야 하는가. You feel much better. 뭐 요정도 보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strangely enough는 아까 벌써 해석하면 충분히 이상하게도야. 그렇죠? 그럼 충분히 이상하다는 얘기는 그게 흔한 일이다라는 얘기 하고 싶을 때, 만약에 enough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뭔 뜻이 돼? 이상하게만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건 흔하지 않은 일이 돼버려요. 됐습니까? 얘도 뭐 어순 주의해주세요. enough strangely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건 뭐 enough fast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이유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just like tail에서 just as tail 아닌 건가요? 딱 tail처럼 just as tail, just like tail. I am as tall as you. 너처럼 너만큼 키 커. 됐습니까? 애들 참 여기저기 안 끼어드는데 없이 자꾸 끼드네. 그 다음에 일단 we do not need to worry 하고, 난 to worry든 꼴도 보기 싫다. 난 to worry든 꼴도 보기 싫다. to 없애고 싶다. we We need not worry abou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That's because we need not worry about being judged or seeing them again. 자, 여러분들이 영어 선생이라 치자. 됐습니까? 선생님, 저는 영어 선생님 절대 되기 싫은데요. 선생님 보고 되기 싫어졌어요.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그냥 한번 쳐보자고. 그럼 여기에 설명할 때 뭐부터 설명할 것 같아? 나 같으면 이렇게 쓰고 얘 뜻이 뭐냐라고 물어보기 시작할 거야. 저지의 뜻이 뭐야? 심판하다, 판단을 내리다죠. 근데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여러분들이 판단 내리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판단 당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얘 몇 번째 녀석이 자동으로 되는 거고, 그러면 be judged라고 써놓고, 얘 문법 제목이 뭐라 그러면 돼? 수동태죠. 됐습니까? 근데 내가 이거는 판단을 당하단데, 내가 필요한 건 판단 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판단 당하다를 판단 당하는 것 만드는 방법은, 그렇죠, ing를 붙이거나 to be judged라든지 being judged 하면 되죠. 근데 about이 뭐니까? 전치사니까. 그래서 to be judged 말고 being judged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 왜 빙신 하면 왜 안 됩니까 이번에는? 자, 이번에 이 전체적으로 다 해석하면, 그것은 우리가 판단을 당하거나 또는 그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we가 see를 하는 거야, we가 see를 당하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을 다시 볼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우리가 판단을 할까봐 걱정하는 거야? 판단 당할까봐 걱정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being judged가 돼야 되고 얘는 seeing이 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하면 되겠다? 동명사는 동명사인데 그렇죠? 뭐의 동명사 형태다? 수동태의 동명사 형태란 말이죠. being PP 하면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막 여기는 judging or being seen 써놓고 만약 틀린다든지 알겠습니까? 수동의 의미의 동명사 해야 되는 자리에 수동의 의미, 능동의 의미의 동명사가 필요한 자리는 being 이런 거 필요 없겠죠. 그냥 seeing 하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them에 대해서는 them에 대한 얘기 해주세요. The strangers 대신 왔죠. Or seeing the strangers 속에 그 낯선 사람들을 처음 다시 보게 될까봐 걱정하거나 또는 판단을 받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판단받을 걱정을 할 판단을 받는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제 태호 상황으로 갔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면 태호가 판단을 당하는 게 되는 겁니까? 태호가 막 이런 얘기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한다면 판단 당하는 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야, 너 왜 그러려고 그래? 대학을 가야지. 너의 꿈은 이상한 꿈이야. 어? 너의 꿈이 이렇다고 얘기하거나 이렇다고 얘기하는 게 젖지 받는 거죠.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 뭐 얘랑 나랑 뭐 내 아들도 아니고 뭐. 됐습니까?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고 그렇군요.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아이고. 뭐 그냥 이렇게 하겠지. 야야 봐봐. 너 그랬을 때 뭐 찬성하잖아. 너 아 좋은 생각이야. 무조건 그렇게 해. 라고 얘기를 못해. 왜? 내가 이 사람 인생을 책임져줄 태호의 인생을 책임져줄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여기다 대고 그걸 적극 동의. 굿 졌지. 배드 안 좋아.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단 말이야. 그냥 두리뭉술하게 얘기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컴플리트 스트레인저죠. 그러니까 다시 볼 일도 없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if you have a problem 부분 가면 얘 대에 대해서 벌써 재미없게 써 있으니까 그렇죠. 얘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얘기를 더 할 수 있겠죠. 바꿔 쓸 수 있는 건 위치가 가능하고 생략할 수 있다. 선택지는 세 가지죠. that, 위치, 생략. 됐습니까? 그 다음에 try 뒤에 왜 to talk가 아닌 talking의 형태가 목적으로 왔다? 자, 그렇죠. 이게 하고 싶은 게 낯선 사람에게 얘기하려고 땀을 뿔뿔 흘리면서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번 시험삼아 한번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토킹의 형태가 와야지 투토크가 오면 안 되겠다. 됐습니까? 자, 예방접종 하나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에서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아, 이거 또 하나 더 열어야 되네. 예, yeah, true that he is all. It 너무 길어. His statement is true that he is a spy. Statement는 진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해석해 보면 뭐가 됩니까? 그의 그렇죠. 어떤 저 사람 스타일 그 어떤 사람은 와갖고 진술했죠. 저 사람 스파입니다. 근데 그게 진실이란 얘기, 사실이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미안합니다. 조금 고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that은 뭐 하는 that이냐 해석해 보면 여러분들 해석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아이씨, 미안합니다. 이렇게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설명을 위해서 여기 좀 놔둬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대들 보고 뭐라고 그럴 확률이 거의 100%냐? 지금 배운 수준으로는 얘를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관계대명사라고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쵸? His statement that he is a spy is true. 됐습니까? 그럼 이거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얘를 보고 관계대명사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배운 문법적 지식 안에서 얘가 관계대명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도 있어. 왜 관계대명사가 아닐까요? 얘도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다. 어쨌든 뭐 같은 뜻이니까. 얘는 왜 관계대명사가 아닐까요? 자, 관계대명사라면, 이게 관계대명사라고 생각하고 한번 접근해 봅시다. 그러면 관계대명사라면 이런 식으로 내가 접근했겠죠. 그쵸? 그럼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선행사라고 부르죠. 그럼 얘를 두 문장 분리했을 때 얘 안만 길어봤자 it이 될 거고, 이 안에 어딘가 it을 집어넣어야 되죠. 그쵸? 여기 요게 완 요렇게 있는데, 그럼 여기 이 it 만들어갖고 어디다 집어넣을래? 뭐 it, he is a spy 할래, he, it is a spy 할래, 뭐 도대체 it을 집어넣을 데가 없죠. 그쵸? 얘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어? 얘가 지금 어떻다고 증명하고 있어? 완벽하다고 증명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뭐 하는 대시냐면 겉 만드는 대시고요. 이런 대시를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마지막 대시예요. 거의 마지막 대시인데 이런 대시를 보고는 뭐라고 한다? 동격의 대시라고 하면 동격의 대. 왜 동격의 대시라고 하냐? 자, 요 문장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His statement is that he is a spy. 그의 진실은 그가 스파이라는 것입니다. 가 숨어있죠. 그쵸? 여기다가 이거 없애보고 여기다가 is 넣어도 완벽한 문장으로 재탄생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야, 비동사 1 더하기 1 is 2. 뭐? 뭐야 비켜. 얘 뭐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이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쵸? 비동사가 이런 역할을 하잖아, 수학기호에서. 그러니까 his statement는 he is a spy가 성립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관계대명사처럼 보이지만 동격의 대시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동격의 대 또 뭐 나중에 구분한 방법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충분히 이상하게도 라고 해석하지만, 알겠습니까? 의외로, 왜 있을수록 우리는 자주 의외로 정도 해석했죠. 의외로 strangely enough 우리가 자주 낯선 사람들한테 우리 국민에 대해서 태호처럼 말을 하게 되는데, 왜요? 왜 그런 짓을 하는데요? why 라는 질문이 21과 22 사이에 끼어들 수 있죠. 그러니까 because가 대리지는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because we,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가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두 가지, 뭐 판단 당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시 볼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것과 이렇게 되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마지막 부분, 여러분들이 가족 또는 프렌즈는 판단할 수도 있겠죠. 친구들이 야 너 왜 그래, 부모들이 야 그건 안 된다 말이면서,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쉐어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고민을 갖고 있다면 시험 삼아 한번 얘기해봐라. 됐습니까? 기분이 훨씬 좋아질 것이다. 됐습니까? 헤이. 그래서 참 이거는 그러면 왜 관계대명사냐고 잠깐 얘기하면, 얘를 어디다 집어넣을 수 있냐면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죠. Share the problem with your. 여기 들어갈 수 있는데 없죠. 그러니까 얘는 불완전한 부분이 되고, that 뒷부분이 불완전하고요. 그래서 얘는 관계대명사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만나봅시다. 자, 이제부터 뭐하는 부분? 일반화하는 부분. 됐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이상하게 라는 말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만도 하지만 의외로 흔해요 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누가다? 우리가 어찌 뭐한대요? 자주 얘기 안 되죠? 무엇에 대해서? 우리들의 골칫거리에 대해서. 됐습니까? 누구처럼? 태호처럼. 됐습니까? 딱 태호처럼 다녀온다. 그래서 뭐라고요? 오, 큰일 나. Strangely enough야. Strangely enough, we often told strangers about our problems. Just like 태호.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없다 했죠. 왜 그러는데요? 라고 할 수 있죠. 왜 우리가 자주 낯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걸까요? 에 대한 대답. 그래서 쓸모없는 거 두 개 하나 있고 없애버려도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하기 때문이다? 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불필요.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과 이렇게 하는 거, 판단 당하는 것, 또는 그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오어로 연결되어 있어. 또는.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that is because we do not have to worry about being judged or seeing them again. Seeing the strangers again. 그 다음에 만약 네가 갖고 있다면, 뭘 갖고 있다면, 그렇죠. 만약 네가 고민거리를 갖고 있다면, 해놓고 고민거리를 설명하는 말이 어떤 식으로 뒤로 붙었죠. 됐습니까? 고민거리는 고민거리인데 어떤 네가 뭐 할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됐습니까? 누구랑, 너의 친구들 또는 가족들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쉼표 나오고요. 명령문 나오죠. 시험삼아 얘기해봐라 나오죠. 누구에게? 낯선 사람에게. 됐습니까? 그리고 문장 여기서 끝났고요. 또 다른 문장은 너는 기분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have a problem that you cannot share with your family or friends. 됐습니까? 그래서 시험 삼아 해보세요. Try talking to a stranger. 됐습니까? 시험 삼아 해보니까 ing니 뭐 어쩐 얘기, 관계대명사, which that 생략. 됐습니까? 여기에 it이 있으면 때려잡을 준비하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너는 기분 훨씬 좋아질 거야. You will feel much better. So, who can help you feel better? Strangers can help me feel better.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얘기하면 되잖아요. 됐습니까? 한 1년만 지나 여러분 졸업하고 나서 1년만 지나갔구나. 딱 길 가다 만나면, 누구세요? 이럴 걸 내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뭐 눈이 동그랗십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부분 갑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 역시 중3 내용이라서. 예? 아, 예. 미안합니다. 아, 마음이 급하면 빨리 끝내야 된다는 생각에. 미안합니다. 자, 1번화 과정입니다. 충분히 이상하게도 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흔하게도 란 뜻에 strangely enough we often tell whom strangers about our problems just like 태호. 그렇습니까? 복수형으로 strangers about our problems just like 태호. 그래서 일단 본문에 있는 대로 that is because we do not have to worry about seeing them again. 됐습니까? Okay, it is because 상관없고요. It is, that is 달려버려도 상관없고요. Do not have to, do not need to, need not 하는 순간 뒤에 보고 지우면 되겠죠. Need not은 될 수가 없죠. 투두가 뒤에 있기 때문에 Linus worry about. 오케이. 젖지는 다른 형태 빼박 안 되고 C도 다른 형태 빼박 안 되고요. Them은 the strangers. 됐습니까? 계속 가도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 부분 If you have a problem that you cannot share with your family or friends, try talking to a stranger. 계속 갑니다. You will feel much better. 뭐 that 써도 되고, 아 나는 좀 삐딱하게 위치 쓸래. 아 나는 아무것도 안 쓸 거야.
뭐 다 가능하죠. 됐습니까? 내가 딱 보고 야 너 여기 다 왔었어. 네, 선생님 딱 밤 딱 때리면서 선생님 생략 된다면서요. 이러면 되겠죠. 아 맞네 미안. 됐습니까? 여러분들 딱 밤 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됐습니까? 여기 지가 그렇게 가르쳐 놓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소제목 넘어갑니다. 자 이제 옛날 얘기 나오네요. 자 소제목 제목 늘 중요합니다. 제목은 뭐? Turn a rival into a friend. 됐습니까? 이거 얘도 없애고 싶고 얘도 안 쓰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어떤 짧은 단어 하나만 써도 될 것 같다. 그치? 대신 여기 물음표는 사라지겠지만. 됐습니까? How do I turn a rival into a friend? Okay. 자 그러면 25번 읽어보겠습니다. Benjamin Franklin once had a political rival who did not like him at all. 아 이거 되게 반갑지 않나요 얘도? 그쵸? 우리 먼저 배운 건데 그치? 아 하나도 안 반가워요? 아 왜 이래? 좀 반갑지 않냐 이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6번 Franklin wanted to become friends with him so he came up with a plan. 됐습니까? 27번.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what was the plan에 대한 대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됐습니까? 이런 짓을 자꾸 왜 해? 글의 순서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27번. His rival had a rare book. 오, rare. 오래간만에 rare 템. 그렇죠?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 갑니다. 그 what was the plan에 대한 대답 계속 나올 거예요. 28번 Franklin asked his rival to lend him the book for a few days. 됐습니까? 남자 몇 명 나오고 있어? 됐습니까? Okay. Okay. Asked his rival to lend him the book for a few days. 뭐 막 여러분들 눈에서 막 형형펜이 막 발사되고 있죠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네. 29번 계속해서 플랜 진행 중입니다. 플랜대로 계속 가나 봅시다. When Franklin returned the book, he thanked him deeply. 됐습니까? When Franklin returned the book, he thanked him. 근데 작년 니네 학교 선생님이 내 의견이랑 좀 다르더라고. 네, 여러분은 한 뭐 너 선생님한테 이거 한번 확인해봐 하면 절대 선생님한테 안 물어볼 거고. 지인이는 당연히 할 거다 그러면 기분 나빠할 거고 나 이제 좀 삐딱해졌거든요 선생님. 오케이. 작년에 선생님은 내가 볼 땐 좀 이상한 소리 했었어. 내가 볼 땐 그게 아닌데 어쨌든 계속해서 이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어떤 계획을 한 거야. 그러니까 30번부터 계획이 성공했다면 포지티브한 결론가가 나올 거고 그쵸? 어떤 질문에 대한 포지티브한 결과? How do I turn a rival into a friend?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은 발사된 형광펜이 정확한 곳에 적중되었는지 봅시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 없애고 한 단어, 아이고야. 아, 얘 자꾸 못 따라와. 한 단어라면 뭘 할 건지. 대신 여기 물음표는 사라질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외워야 될 수거가 보이죠? turn A into B. 됐습니까? 뭐, how, 아, 뭐야, 뭐, 뭐, turn water into ice.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turn water into ice.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냉동고에 넣어야 되겠지? 됐습니까? turn ice into water 하려면. 꺼내놓고는, 뭐, 아니면 급하면. 됐습니까? 끓이면 되겠죠. 내 얘기 왜 하냐? 제발 거꾸로 생각하지 말라고. 됐습니까? A가 재료야, 결과물이야? 재료고, B가 결과물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5번 문장에서, 뭐, 수고 정도 알아두시고요. 뭐, into 비워놓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챙기셔야 되겠고요. Once had a political rival. 뭐, political 관련된 어, 다 아시죠? 됐습니까? 뭐 정치가가 뭐냐? 정치학이 뭐냐? 이런 얘기 했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후에 대한 얘기 할 것 같고 힘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에더를
애돌은 두 단어인데 이거 세 단어로 넣어도 뭐 같은 의미 전달되죠. 됐습니까? 왜냐면 once had a political rival. 뭐 라이벌의 반대말이 뭐가 될 수 있냐라는 거. 뭐 라이벌은 뭐 E로 시작하는 그 단어하고 같은 뜻은 아니라 했어. 됐습니까? 하지만 뭐 반대말은 뭐 같죠. E로 시작하는 그 단어의 반대말도 그거고 라이벌의 반대말도 그거가 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Franklin wanted to become friends with him. 뭐 힘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전치사 with 뭐 비워놓으면 뭐 그런 건 안 하겠지. 뭐 so 있는 거 보이네요. 됐습니까? He came up with a plan. 뭐 he. 그 다음에 외워야 될 수고는 당연히 앞에 단어 파트 할 때 외우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어야 되냐면요, 만약 여기까지 읽고 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뭐로 임명합니다? 사이콜로지스트로 임명합니다. 됐습니까? 여기 뭔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은 사이콜로지스트가 아니니까 요거까지 다 읽고 나면 그래도 요거랑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 2단계에서 대답하면 사이콜로지스트.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대답을 하면 글을 잘 읽은 사람. 됐습니까? 뚜뚜뚜.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his rival had a rare book.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플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온다 했고요. 뭐 레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Franklin asked his rival to lend him the book for a few days. 힘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바로 써 있으면 뭐 틀렸다는 거 당연히 알겠고요. 뭐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데 바로를 쓰고 싶다면 뭐 어떻게 문장을 처리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for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왜 day가 안 되는가. 이거 뭐 중1들한테 할 만한 얘기죠. 됐습니까? 그렇지. 여기 왜 day가 안 되고 days냐. 이거 중1들한테 할 만한 얘기죠. 아,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더니 ask의 뜻이 어떻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냐 라는 얘기를 갑자기 하고 싶어지네요. 됐습니까? 그렇잖아 승빈아. 너 같아도 안 그러겠니? 그렇잖아. ask의 뜻이 무슨 뜻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왜 궁금해졌냐 하면 그거는 숫자랑도 관계가 있죠. 그치? 숫자랑도 관계가 있는 질문 아니야? 그 다음에 참 랜드 있네. 랜드가 근데 2를 붙여놨네. 왜 붙여놨지? 그 다음 밑에 여기에 뭐 랜드 더 북 투 힘은 이거 몇 학년 때 문법이야? 1학년 때 문법이죠. 됐습니까? 무슨 문법인데 여기 써놓은 문법이 4형식의 3형식 전환 문법이죠. 됐습니까? 여러분들 1학년 중간 2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 범위에 수여 동사가 있었고요. 그랬었습니다. 그때 이거 배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return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에 the book이 있으니까 뭐 여기에 returned home이다. 그러면 뭐 return의 뜻은 그 뜻인데 when Franklin returned home 하면 return은 그 뜻이죠. 그쵸? 여기 뒤에 home 있을 때는 returned는 came back으로 바꿔 쓸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 더 북이 있으니까 여기에 리턴드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됐습니까? 여기에 뭐 home 있으면 when Franklin came back home일 텐데 여기 home이 아니고 더 북이니까 came back이 아니고 다른 걸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작년 니네 학교 선생님이랑 의견이 달라졌어. 여기에 he가 누구냐 여기에 him이 누구냐. 됐습니까? When Franklin returned the book, he thanked him deeply.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겠죠. 왜 deep이 아니고 deeply인지는 당연히 아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political. 뜻은?
정치적인이니까 형용사니까 뒤에 라이벌이라는 명사를 가질 수가 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정치인은 뭐였더라? 그렇죠. 맨날 여러분들 동태눈이더니. 뭐래? Politician. 정치가. 정치인. 사람형 명사. Politician. 그 다음에 명사 중에서 과목명 명사형은? Politics. 한번 길어봤자. It. S 붙었지만 단수 취급한다. Economics. 경제학. 단수 취급. Politics. 정치학. 정치. 단수 취급. 그래서 여기는 political, classical music 이러죠? 그렇죠? classical music이라고요. 클래식 뮤직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클래시컬 뮤직. 이런 거 붙어 있네. 형용사라고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정치적인 라이벌. 라이벌의 뭐 반대말은 같은 말이 enemy까지는 아니고 반대말은 friend니까 여기에 제목에 서로 반대되는 단어죠. 그렇죠? 네. 적대적인 사람을 아주 친근한 사람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오케이, 그래서 후는 다 나와 있고요. 대수로 바꿔 쓸 수 있겠고요. 뒤에 딱 이렇게 생긴 거 있으니까 생략할 수는 없겠다. 뭐 밑에 재미없게 다 써 있고요. 힘은 F야, R이야? F죠. 됐습니까? 프랭클린이죠. 됐습니까? 앞으로 히나 힘 히세 F나 R이라고 쓰면 구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t all 해석하면 나 전혀 좋아하지 않는 프랭클린은 한때 그 프랭클린 본인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 정치적인 라이벌이 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전혀라 하면 어떤 게 생각납니까? 부정어의 강조. 됐습니까? 그래서 at all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not 블라블라 도무지 not in the least, not at all 생각 안 나십니까? 부정어의 강조. Who did not like him in the least? 도무지 프랭클린을 좋아해 주지 않았던. 뭐 그 다음에 뭐 CJH 같은 건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여기 뭐 이거 단수야. Does not like. 헛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됐습니까? 헤드입니다. 헤드. 프랭클린 아저씨 옛날에 돌아가신 옛날 사람이야. 됐습니까? 네, 이 사람 미국을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하나니까 미국의 역사가 몇 년 됐더라? 100년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한 2-300년 됐으니까 2-300년 전 얘기니까 과거 시제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이 미국의 역사가 얼마인지도 모른다. 아 진짜. 그렇죠. 길 가다가 나 보면은 탁 때리고 하세요. 미국 역사가 몇 년인지 모르는 사람은. 됐습니까? 오케이. 됐고요. 이 정도면. 그 다음에 자 힘에다가 뭐라고 쓸까? 프랭클린 wanted to become friends with his rival. 그 다음에 he came up with에 있는 he는 당연히 프랭클린, 벤자민 프랭클린. 아, 원래 이름이 벤자민이니까 B라고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F라고 했으니까 네. 구분은 되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없던 것을 생각해내다 come up with. 됐습니까? 세 단어로 되어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wanted 과거 시제, came up with 과거 시제, 시제 일치. 오케이, 전치사 with 같은 건 얘기 안 해도 될 거고요. so 만약에 여기에 마침표야. him 다음에 마침표야. 그러면 so 말고 therefore 쓰겠죠. as a result. 접속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접속 부사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뭐 therefore는 봤으니까 이번에 딴 거 보여드릴게요. 뭐 does 됐습니까?
이것도 therefore 하고 같은 뜻이야. 그래서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한 5개월 뒤면 만나게 될 친구니까 잘 봐주세요. 됐습니까? 5개월 뒤면 몇월 달이야? 10, 11, 12, 13, 14, 1, 2. 그래서 2월 달이면, 선생님 아직 저 고등학생 아닌데요? 어, 알았어. 그때도 안 만나고 있으면 좋겠다. 어? 나는 고등부 준비 안 할 거야? 어? 그래서 he came up with a plan. 됐습니까? 어떤 생각을 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what was the plan? 이라는 대답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rare, 어떤 그렇죠, 희귀한. 우리가 rarely도 만난 적이 있죠. 그렇죠, 어떤 문법 배울 때 빈도 부사 됐습니까? hardly, seldom, rarely 됐습니까? 내 안에 not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주 희귀한, 희귀본 책을 가지고 있었다 됐습니까? 뭐 어쨌든 여기에 rarely 같은 거 있으면 틀렸다는 건 아시겠죠? rarely 템입니까? rare 템입니까? 그러니까 rare 무기죠. 형용사 올 자리에 형용사 쓰시고요. 그 다음에 부사 올 자리에 부사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1, 2, 3, 4, 5 중에 뭐니까? 5, 3, A죠. 됐습니까? ask A to do죠. 그러면 lend의 형태는 다른 형태 되는 게 없죠. 됐습니까? 그리고 ask의 뜻은 요청했다죠. frankly, 물어봤다가 아니고 요청했다. 해주세요, 했다. 누구에게? 라이벌에게. 그에게 그 책, 레어 책을 좀, 그 책을 좀 빌려달라고. 며칠 동안만. 며칠 동안 그 아주 희귀한 책. 좀, 희귀하면 expensive 하겠어? cheap 하겠어? expensive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돈 주고 살 수도 없을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가벼운 부탁이야? 아주 힘든 부탁이야? 힘든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화 시키고 있는 거야, 지금. 일반화. 됐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우리 같으면 어때? 나랑 막 좀 사이가 껄끄러운데 그 사람한테 막 되게 힘든 부탁을 하겠습니까? 또 자연,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걸 얘기하고 있어. 어? 의외인데? 하고 있어. 아까 전에 내 고민거리 있으면 어? 친구한테 얘기할까? 이게 일반적이죠. 근데 누구한테 얘기하래요? 의외인데? 나왔죠. 됐습니까? 첫 소제목은 그냥 뭐 넓어서 해주면 이렇게 해라 였어. 됐습니까? 그건 그냥 우리가 몰랐던 거야.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볼 것 같죠. 그렇죠. 산에 올라가고 막 야호 막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컨피던트 해주고 막 이런 것처럼 그럼 그럴 것 같았어. 그건 됐습니까? 이런 자세 취하면 컨피던트 해질 것 같았어. 첫 번째 소제목은. 근데 두 번째 소제목부터는 아 고민 있어 친구하고 얘기해볼까 그게 아니래. 됐습니까? 라이벌을 친구로 만들고 싶어. 라이벌한테 뭐 내가 막 계속 잘해줄까? 뭐 사줄까? 어? 편의점 데리고 가서 뭐 라면이나 좀 사줘, 사먹여볼까? 그럼 날 좀 좋아해줄까가 아니야. 됐습니까? 야 나 이거 아 힘든데 좀 도와줄래? 막 이런 식으로 하란 말이지. 됐습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용이 중요해진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힘에다가 뭐라고 쓸까? 자 일단 그러면 랜드의 뜻이 빌리다야 빌려주다야. 빌려주다 give가 들어있죠. 그럼 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라이벌이 자 얘가 자 이게 5-3의 A라고 한 게 his 라이벌이 하는 행동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보고 주격 보호라 안 하고 목적격 보호라고 했어. 그럼 라이벌이 빌려주면 이 받는 사람은 당연히 F지 됐습니까? 프랭클린 자신에게 그 책을 how long? for a few days. 며칠 동안만 좀 빌려달라고 했다. 자, for a few days는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니까 해석은 동안이죠. 근데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니까 이 자리에 during이나 이상한 거 있으면 안 된다는 거 for 알 거고요. a few books money, a few books니까 a few days고요. 됐습니까? a little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뭐 이딴 건 얘기 안 해도 될 거고요. 그래서 자 랜드의 형태 뭐 그리고 뭐 바로를 굳이 쓰고 싶으면 Franklin wanted to borrow his rival's book for a few days 이렇게 성형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Franklin 원했다 뭐 하는 것을
라이벌의 책을 빌리는 것을 며칠 동안 했습니까? 근데 그렇게 바꿔놨고요. 이렇게. 자, return home은 comeback home이죠. 근데 return the book은 시제 챙기면 뭐다? gave back이죠. When Franklin gave back the book. 더 북, 안만 길어봤자 이걸 왜 할까? 그렇죠. 됐습니다. 이어 동사. When Franklin gave it back. 됐습니까? 자, 여기서 갈렸어. 자, 나는 이거를 내 생각에는 R이라 생각했고 나는 F라고 생각하거든요. 됐습니까? Franklin이 그 책을 되돌려줬을 때 라이벌이 Franklin에게 깊이 감사했었다라고 난 생각이 들어. 됐습니까? 근데 학교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다? 이거라 하셨고 이거라고 작년에 말씀하셨더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해석을 한번 볼까? 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써있어. 프랭클린이 그 책을 돌려줬을 때 그는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됐습니까? 깊이 어찌 감사했다. 어찌 감사했다. 깊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참, 그리고 중2투란도트 할 때 A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를 배웠거든요. 근데 그 단어가 감사하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배운 적이 있어. 감사하다도 되고 감상하다도 되고 진가를 알아보다도 된다는 어떤 단어가 있었어. If you know the story, you will it better. Appreciate. 됐습니까? He appreciated him better. 그래서 appreciate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골치 아픈 놈입니다. 이게 고마워한다는 얘기인지 감상을 한다는 얘기인지 진가를 알아준다라는 얘기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뭐 미리 뭐 땡큐 보는 김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방접종이 중요하죠. 됐습니까? 중3쯤 되면 예방접종이 중요한 거 좀 안 느껴집니까? 예방접종 하러 갈 때 어때? 막 가고 싶죠, 막. 아, 빨리 예방접종 맞고 싶어. 예방접종 하고 싶어, 하기 싫어. 내가 여러분들 예방접종 하고 있으면 표정이 어떤지 알아? 아씨, 저것도 뭐야. 아씨, 저것도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거 지금 똑같아. 예방접종 맞으러 가는 애들 같아. 그래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 했고, 이거는 누구한테 나는 확인 받아봤으면 좋겠다. 작년 영어 선생님하고 올해 영어 선생님 같진 않겠죠. 선생님 어떻게 할지. 근데 뭐 되돌렸을 때 프랭클린에게 하기는 뭐 깊이 감사할 수도 있겠죠. 왜? 어떤 책을 빌려줬었으니까. 레어북을 빌려줬었으니까. 됐습니까? 알고 오늘 못 끝낼 것 같아. 속도상.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고요. 잘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하면은 psychologist 인정 what was Benjamin's plan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다면 됐습니까? 이게 무슨 질문이야? 프랭클린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내가 이제 말을 해줬으니까 아는 거지. 프랭클린의 여러분들 내가 설명해줬으니까 뭐 결국은 뭐야 라이벌을 turn a rival into a friend 하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쟤한테 잘해줄 걸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걸 잘해주도록 만들어라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그 질문이었고요. 여기서는 대답할 수 있어야죠. 됐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됐습니까? 계획이 뭐였니? 라이벌에게 하여금 나에게 잘해주도록 만들어라. 됐습니까? Okay. You make him do your favor. 너는 시킨다. 누구에게? 라이벌에게. 너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전체 내용 조금 속도 낼게요. 제목 중요한 한다 했어. 어떻게 하면, 아 참 이거 안 했네. 이거 to. 됐습니까? How to return a rival into a friend. 이거 해도 같은 의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 돼버립니까? 라이벌을 친구로 만드는 방법이 되니까 같은 의미 전달되겠죠? 됐습니까?
How to return a rival into a friend. How to change도 됩니다. How to change. How do I change? 됐습니까? 그러니까 turn의 뜻이 돌다, 회전하다는 뜻도 있지만 변화시키다라는 뜻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벤자민은 뭐를 갖고 있었냐? 한때 정치적 라이벌이야. 됐습니까? 그럼 설명 더 합니다. 정치적 라이벌인데 전혀 벤자민 프랭클린을 좋아해 주지 않았던. 됐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에 자연스럽게 뭐 하고 싶어 했다? 프랭클린이 원하는 걸 얘기해. 원했어. 뭐 하고 싶어 했다? 그와 친구가 되고 싶어 했다. 또는 뭐 프랭클린 wanted to turn him into a friend 해도 되죠? 됐습니까? 그를 친구로 변화시키고 싶어 했었다. 그와 친구가 되고 싶어 했었다.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 그는 뭐 해냈다? 자, 아까 앞에서 배웠던 단어할 때 배웠던 수고 하나 써먹어야지 계획을 떠올렸다. 그래서 1단계 아 참 어떤 사실 희귀책 있어. 그걸 이용해보자. 그렇죠? 희귀책을 내가 빌린 건 내가 잘해주는 거야.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그래서 요청을 해. 누구에게 뭐 하라는 것을 빌리라고. 그렇죠? 그 책을 얼마 동안. 그렇죠? 뭐 한 시간도 아니고 며칠 동안이니까 막 빌려준 동안 막 이 사람 막 아 혹시 저 새끼 저거 너 나랑 사이도 안 좋은데 어 뭐 불태워버리는 거 아닌가?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막 이러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되돌려 막 그러니까 이 며칠 동안 라이벌의 심정은 어떻겠어? 그렇죠. 워리드 하고 넓어스 하고 앵셔스 하고 하겠죠. 컨선드 하겠죠. 근데 도돌려 주는 순간 갑자기 기분이 어떻게 확 바뀌어버려? 릴리브드 하겠죠. 릴리브드 어떤 안도하는 됐습니까? 휴라 그랬어. 릴리브드. 그러니까 릴리브드 누군가 나를 릴리브드 하게 만들어줬어. 누가 나를 내가 막 컨선드하고 막 했는데 누가 나를 릴리브드 하게 만들어줬단 말이야. 나의 감정을. 그럼 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할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여기 히 땡스가 라이벌일 것 같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리고 레어북이야.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레어북을 다시 되돌려줬어. 그러니까 어찌 고마워했다? 디플리 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되돌려줬을 때 라이벌이 깊이 감사했다. 됐습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누구에게? 라이벌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겠죠. 됐습니까? 자, 만나봅시다. 시작은 제목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바꿀까? Change, turn, what? A rival into a friend. 제목 늘 중요하다 했어요. 됐습니까? 자, 어떤 사람, 길게 이름 나오죠. 그렇죠?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때 갖고 있었어. 뭘 갖고 있었는데 도대체? 그렇죠. 라이벌이죠. 그렇죠. 이런 사람이죠. 전혀 안 좋아해줬던. 시제일치 과거. 됐습니까? 자, 만나봅시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 once had a political rival. 그런 라이벌인데 who did not like him at all.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은 프랭클린이 원했던 걸 얘기해. 그렇죠? 프랭클린이 원했죠. 뭘 원했어? 친구 되는 것. 그와. 됐습니까? 이게 원인이죠. 그래서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는 수고 나와야죠. 그는 한 가지 계획을 떠올려 생각해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고등부 하면 내가 이제 고등부 전문적으로 하는 또 저기 뭐야 저 상무에서 하는 그 뭐야 초등학교 친구가 있어. 걔가 이제 막 넋두리를 막 해. 뭐라 그러냐. 아 요즘 고등학생들은 본문도 안 외운다 이래. 미치겠다 말하면서. 본문도 안 외우냐. 본문 외우고 기본이란 말이야. 본문 안 외우고 뭘 할 거야. 어? 내가 지금 하는 수업 방식이 뭐야. 니들 본문을 외우도록 만드는 거야. 이 얘기 했으니까 그 다음 이말 하고 이렇게. 알겠습니까?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원했어. 그 얘기 합니다. 미안. 왜 괜히 끊었네. 그래서 원했었죠. Frankly wanted to become a friend with him. 됐습니까? So he came up with a
plan.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부터 계획이 뭐였는지 처음에 이제 뭐가 라이벌이 뭐를 뭐하고 있었어? 아주 희귀한 책을 갖고 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 Rival Had a Rare Book. 됐습니까? 그 다음은 뭐가 나오냐? 누가 다 라이벌, 아니 프랭클린이 요청했죠. 누구에게 뭐뭐 하라는 것. 이 빌려주라는 거. 됐습니까? 됐습니까? 무엇을 빌려? 그 책을 How long? 며칠 동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프랭클린이 asked his rival to lend him the book. For a few days. To lend in the book. To lend in the book for a few days.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이렇게 컴백 말고 기브백 들어있어. 그래서 프랭클린이 돌려줬을 때 그 책을. 그는 감사했죠. 그에게 어찌 깊이. 됐습니까? 그래서 when으로 시작합니다. When Franklin returned the book, he thanked him deeply. 됐습니까? 에이, 오늘 좀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가능합니까? 싫지만.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부분은 그걸로 할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어쨌든 심화 갑시다. 예. 심화까지는 할 시간 되지. 네. 자, 그래서 제목부터 시작합니다. How do I turn a rival? 됐습니까? How to turn a rival into a friend? 오케이, 알겠습니다. Benjamin Franklin once had a political rival who did not like him at all. Political. 뭐 후도 되고 대도 되고 생략도 되죠. 여기 생략했다간 여기 생략해놓고 선생님이 그러라며요 그러면 내가 딱 밤 딱 때리겠죠. 이게 목적격이냐 이거. 여기 또 비워놓으세요. 내가 딱 밤 때리게. 여기 한 대씩 치고 박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힘은 F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Franklin wanted to become a friend with him, so he came up with a plan. 됐습니까? 그래서 him은 R, rival. 선생님 이거 치사하게 한 칸인데 왜 이거예요? 그냥 프렌즈 쓰겠냐 그러면? 됐습니까? 아, 혹시 프렌즈 아닌가요? 내가 한번 확인. 프렌즈 맞지? 아 이거 맞네. 이거 내가 아까 안 짚었는데 상호복수야 상호복수. 됐습니까? 상호복수 혼자 친구 안 되지. 됐습니까? 이거 아까 형광펜을 내가 깜빡하고 안 치겠네. Become friends with him. 이건 복수, a friend 하면 틀렸다는 거. 마음이 급하니까 이런 것도 빼먹는다, 이 새끼. 빠져가지고. 오케이. 좀 서두르자, 서두르자. 그래서 책을 돌려줬을 때, when Franklin returned the book, he thanked him deeply. 아, 미안. 두 분이 넘어가. 일단 이거 하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밑줄 친 힘은 내 생각엔 라이벌이고요. 여기의 힘은 내 생각엔 프랭클린이야. 학교쌤 생각은 확인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이거 반드시 확인받아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막 급하다고 막 좀 급해서 막 서두르다 일 기르치는 걸 바늘 허리에 실매는 거죠. 프랭클린이 뭐 했었다? asked his rival to lend him the book for a few day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 his랑 him 안 했나요? 네. 어디지? 아, 뭐겠어, 이거. Franklin's rival. Had a rare book도 넘어갔구나. 그 위에 him 했나요? 그 다음에 이거 밑에 힘은 뭐 랜드 프랭클린이죠. 요청해서 라이벌에게 누구한테 빌려? 프랭클린 본인에게 빌려서 하려고 됐습니까? 됐죠 이러면?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